리퍼트 미국 대사를 습격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종 씨. 이 자리에서 황당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실소를 자아낼 정도의 황당한 발언이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이동희 차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희 차장. 네. 대사를 찌르고 법정서 자랑을 했다. 그렇습니다. 뭘 자랑한 건가요? 아, 오늘 그 법정에서도 실제 방청객들이 큰 웃음을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실제로요? 그렇습니다. 예. 너무 어처구니없는 발언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그 김기종 씨 오늘 재판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내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 보람까지는 아니겠지만 나 때문에 단 하루 훈련이 중단돼서 많은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 이 예. 점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서 저렇게 엉뚱한 소리는 뭐지? 자기 때문에 훈련이 중단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한 이 청중들이 큰 웃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게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한미합동 군사훈련이었는데 본인 때문에 훈련이 하루가 중단이 됐다. 그러니까 본인이 테러를 가한 날, 그날 그 테러 때문에 훈련이 하루가 일정이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치지 않았다. 이런 좀 상식적으로 논리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이런 발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비웃음을 산것 내가 기여한 게 있으니까 형량에 좀 감안해달라고 한 얘기인데, 이게 좀 형량이 감안이 될수 같아요. 있는 얘기인지 그렇습니다. 모르겠네. 실제 근데 하루가 형량, 아, 훈련이 줄었습니까? 아, 그 당시에도 이미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 한미연합훈련 중에 하나인 그키 리조브 훈련이 그 당시에 진행이 되고 있었죠. 1,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1부는 그 인터넷상에서 워게임이라고 하죠. 그 가상의 전투를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밀도 있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당초 예정됐던 것보다 하루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된 겁니다. 하다 보면은, 훈련을 하다 보면은 사실 전투가 뭐 치열하게 벌어지는 상황으로 계속 전개가 되다 보면 잘못하면 하루 이틀이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번처럼 하루 이틀 정도 단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이 워게임이 가상에서 진행이 되다가 진행을 했는데 좀더 밀도 있게 진행이 되다 보니 일정이 하루 앞당겨졌던 것뿐이지 훈련 내용이 축소되거나 빼먹은 훈련이 있었던 거 절대 아니고 아니다. 그이 김기종 씨의 테러와 이 한미연합훈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아전 인수를 했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일이 벌어진 걸 자기에게 유익하게 해석을 했다. 바로 이런 건데, 자, 궁금한 거는 손소 변호사님, 네. 그럼 오늘 사과를 했나?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왜냐면 본인이 이제 형량을 좀 감경을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뭐 대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 행동에 대해서도 반성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법한데 실제 네. 나왔습니까? 오늘 법정에서 그런 대화가,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러면서 예. 변명으로 이제 일관했다고 하는데요.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실 그 얼굴을 이제 그 가해를 한거 자체는 이제 자백이 된 거고요. 또한 뭐 변명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형량 결정에 있어서 진지한 반성을 하느냐, 또한 피해자, 리퍼트 대사와 합의가 되었느냐, 리퍼트 대사가 지금 현재 그 처벌을 원하느냐, 아니면은 뭐 이제 선처를 구하느냐 등등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겠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진지한 반성과 뉘우침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뭐 이제 그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다는 그런 이야기도 없고요. 또한 오늘도 이제 그 판사에게, 재판장에게,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잘못이다라고 사과한 적도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리 또 이제 그 이유를, 변명을 댄다고 하더라도, 또한 더구나 이제 퍼포먼스라는 그런 표현 자체가 본인의 형량 결정에 전혀 유리하지 않습니다. 예. 재판을 장난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유리하지 않은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엄한 형벌에 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김기종 씨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지난 주말에 이제 세월호 집회 관련해서, 일주기 관련해서 집회가 있었는데, 뭐 폭력 시위다, 과격 진압이다,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단원고 유가족들이, 자, 이제는 이런 시위 하지 말자, 이런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어떤 목소리인지 궁금하실 텐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단원고 학생 희생자 부모 포함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입니다. 부디 유가족들을 포함한 피해자 가족들이 물대포, 햇살씨 치료액에 맞으며 아들 같은 의경들과 악에 바쳐 싸우게 하는 걸 멈춰주십시오. 국민들에게 자식 잃고 생계를 잃어가는 부모를 폭도로 매도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폭도가 아닙니다. 자, 일단 얘기를 들어보면, 유가족들이 지금 오해를 받고 있다. 뒤에서 폭력 집회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뒤에 유가족들이 있다는 오해를 국민들은 또 받고 있는데, 그 오해 받기 싫다. 더 이상 그런 집회 하지 말아달라. 지금 이런 주장인 거죠. 그렇죠. 이참 세월호 가족들의 아픔을 어떻게 마음으로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세월호 사건이 왜 났습니까?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시위를 하는 것 모습을 보면 지금 현재 일단 배를 인양하기로 정부가 결정을 했고요. 또 시행령도 네. 일단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 시위 자체가 폭력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는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바로 거기서 우리가 국회가 법을 정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또 하나의 불상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시위꾼들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 시위꾼들 때문에 오해를 받는 이런 사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시위에도 예전에 광우병 시위 때 등장했던 단체들 진보좌파 단체들이 전부 다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이동희 차장 네. 이번 주말에도 그럼 시위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아 결과적으로는 또 하게 될 것으로 또 한대요. 보입니다. 예. 의지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순수한 추모제다, 문화제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순수한 추모제 같으면은 좋겠습니다만 이 전례로 비춰볼 때 지난 주말 행동을 비춰보면 이번 주에도 또다시 과격한 집회로 이어지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되는 예. 상황입니다. 자, 경찰과 또 충돌이 예상되는데 자, 저렇게 유족들이 호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호소 가슴에 새기고 더 이상 세월호 유족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